중요한 아리아입니다. 첫 번째 아리아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파티하는 장면에서 바로 세프라노 백작 부인을 꼬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프라노 백작 부인이 유부녀인데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데 리골레토가 여기서 그런 거를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 상대방이 누구죠? 만토라 공주입니다. 만토라 공주가 자기 딸 질다를 건드리려고 할 때는 얘를 죽여야 되겠다. 인간의 정말 모순적인 성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자. 진짜 얘기하는 거죠? 야, 중요하네요. 정체불명의 남자가 그 아리따운 시골 처녀 집에 들어가더라. 리골레토예요. 그 질다는 딸인데 동네 사람은 불륜으로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미녀들이 때로 세프라노 백작 자 자, 첫 번째 노래 캐스트 킬러 이어져도 조여져도 좋다 이게 왜 입이냐면요. 저도 이런 걸 다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리골레토가 입으로 사람을 죽이죠. 왜냐? 바로 농락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세프라노 백작이 부인이 지금 꼬시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타나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보면은 저 공작은 죽일 놈이죠. 그런데 리골레토는 옆에서 막 부추겨요. 아, 재밌지 않습니까? 저렇게
또 다른 여자를 제가 소개시켜드릴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딸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는 눈물을 머금게 되죠. 이 혀가 저 입이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런 대사가 있죠. 나는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리골레토 그런 말 하죠. 나는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킬러를 찾아가서는 거죠. 당신은 검으로 사람을 죽이는군요. 그런 대사가 있죠. 칼로 죽인다는 거죠. 자, 킬러를 찾아가서 우리 딸을 농락하는 내가 모시고 있는 공작을 죽여주십시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자. 맞죠. 베이스입니다. 제프라노 그 백작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분노를 하는 거죠. 자. 무시무시한 기운이 있죠. 몬테론의 베이스입니다. 얘는 농락하죠, 이거. 보세요. 이 표정도 보세요. 네. 이 연출가 이런 거 다 알고 합니다. 표정부터 움직임. 음악 잘 들어줘야 돼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죠. 중요한 장면이죠. 이렇게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악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 음악을 잘 들어줘야 돼요. 이미 음악으로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강렬한 분노, 복수, 여기서 이미 이제 저주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죠? 이 말이 나오죠. 우리는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고 나는 무기는 혀, 킬러의 무기는 검. 이제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그거 뭐라 그러죠?
청탁이 아니고 살인 청부를 하고 얼른 온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바리톤입니다. 아까는 베이스였고요. 자, 저게 뭘까요? 킬러를 찾아가서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 걸 보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섬찟한 기운이 드는 거죠. 마치 이제 비극이 시작될 듯한 느낌. 그리고 집에 가서 내 딸이 무사한지 확인해보고 싶죠. 네. 제프라노 백작 그 아버지가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우리 딸은 무사한지, 이게 사람의 참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딸에 대한 얘기가 라트라비아테도 나왔죠. 자기 딸은 소중한데 남의 딸은 거죠. 놀렸죠. 그래서 저주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자, 자기 집에 딸을 보러 왔습니다. 자, 요것만 보고 한 5분 쉴 건데 얼마나 사람이, 그죠? 아까 거기서는 남이 딸이 잘못된 걸 보고 농락하면서 해놓고 집에 와서는 자기 딸이 내 딸 잘 있느냐 바로 보여주면서 음악이 굉장히 신나죠. 자, 여기서 질다와 만토바 공장의 이중창보다 오히려 아버지 바리톤과의 이중창이 이 극에서는 훨씬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베르디는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5분 정도 쉴게요. 되게 어렵게 만나네요. 이중창이 진행하고 중요한 것은 항상 뭐죠? 딸은 부모에 반대되는 사람을 좋아하죠. 만토바 공작을 좋아합니다. 요거 보고 싶게요. 자, 이 둘은 이미 좋아하고 있어요. 만토바 공작은 그런데 신분이 공작으로 이 여자를 프로포즈 할까요? 학생으로 변장합니다. 오페라에서 항상 귀족들은 학생으로 변장해요. 세비야 이바사도 그렇고요. 자, 학생으로 변장해서 이 시골 처녀를 좋아하게 됩니다. 학생. 이렇게 부르면서 사랑의 이중창도 부르고 일망 마지막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 결국 만토바 공작이 이렇게 연애 행각을 벌이는데 이 사신들이 뭐죠?
왕을 위해서 저 진자를 궁으로 납치하는 계략을 짜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리골레트는 자기 딸을 잃게 되는 거죠.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1막 마지막 장면 보고 5분 쉴게요.